안녕하십니까. 서울 H과 원장 전인성입니다. 오늘 수술하실 환자분은 85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분은 제가 과거에 상악 우측과 하악 전치를 마무리했던 환자이고요. 지금 요번에 내원하신 주 이유는 24번이 빠져 있고요. 25번과 26번이 지금 앱세스가 잡혀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칸틸레버를 메디알로 달든 디스탈을 달든 어쨌든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계획이고요. 당연히 24번 부위가 좋다면 24번과 25번에 식립한 후에 디지털 칸틸레버를 할 것이고, 24번이 좋지 않다면 25번과 26번에 식립해서 메디알 칸틸레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임플란트는 LW 임플란트, 본레벨 인터널 타입, 우리 오스비스사의 아주 좋은 임플란트죠. 한번 수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수술하고 나면 앞으로 이틀 동안 붓기가 많이 부어요. 정상적인 거니까 놀라지 마세요. 저희가 손을 다 씻어드릴게요. 수술 후의 소견인데요. 지금 24번 부위가 거의 본래 크래프트처럼 뼈가 전혀 생기지 않고 있어서 지금 25번과 26번 부위에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25번 부위는 드릴링을 적절히 했는데 뼈의 밀도가 약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LW의 드릴링은 최종 드릴링은 3.5까지만 드릴링을 했고요. 4.0이 고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5.0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고정력을 잘 얻어냈고요. 후방 부위는 4.0에 11주머니를 깊게 식립함으로 해서 GBR을 최소로 했고요. 지금 협측에 있는 약간의 그 치조골이 파절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본 크러싱으로 갈아서 자가골과 PRF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GBR로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역시 깊게 식립하면 모든 수술은 쉬워진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대략 3개월 후 정도면 최종 골치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